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중1 기말인데, 7월 1일부터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한주, 두주, 세주, 그죠? 4주로 치면 지금, 무슨 요일이죠? 월, 화. 오늘 여기자, 그죠? 수, 뭐, 금. 이거, 도, 이거 삐뚤삐뚤하면 짜증나는 애들도 있던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월화수 뭐 이게 이제 이날 쉰다 그랬죠, 여길. 이날도 나는 쉰다 그랬고. 왜? 여기서부터는 좀 늦게까지 한다고,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1일 날이 며칠 언제쯤이냐? 뭐 이때쯤이면 이게 1, 2, 3, 3일 동안 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여기 토요일, 일요일은 시험 보기 전에 전 과목을 다 하잖아요. 그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31일까지 있나? 그래서 30일 하면 1일날 시험 보는 건 이때 하죠? 2일날 시험 보는 건또 이때 하죠? 3일날 시험 보는 건 이때 하고, 그죠? 4일날 시험 보는 건 시험 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정해진 거예요, 공부할 게. 그러면 지금 남은 게, 한 주, 두 주, 요만큼 하고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1단계는 뭐를 해야 돼요, 1단계는? 아, 교과서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험 범위 예습복습 하면서 어느 정도 한번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1단계는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을 보든지, 아니면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도, 자습서는 조금씩 봤죠, 보통 때. 예습복습 철저히 하는 이게 좋아요. 2단계까지 딱 가면. 그 다음에는 총정리나 평가 문제집을 보는 거거든요. 총정리나 평가 문제집. 근데 이제 여기서 너무 늦어지면 안 돼요. 이걸 다 보고, 요 총정리에 나온 건데, 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지, 뭐, 그 세포가 나오면 세포 따로 소단원으로 뽑아서 나중에 풀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정리하고 암기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총정리 평가 문제집을 샀으면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서 월요일 전까지 풀수 있으면 다 풀면 최고로 좋다고요. 왜? 이걸 기본으로 공부를 하면, 그러면 총정리 평가 문제들 한번더할 수가 있어요. 요만큼, 이걸 한 거는 여태까지 하면, 틀린 거를 배우고 풀어보고, 틀린 거 배우고 풀어보고, 이렇게. 근데 두 권까지 하면 참 좋을지도 몰라요.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게 수학이에요. 그런데 이첫 번째 걸 이걸 빨리 풀으면 두 번째는 쉬운 그 기초 계산을 안 하고 문제만 쭉쭉쭉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빨라져서 이게 또 가능해요. 그래서 총정리를 내 생각에는 두권 정도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몇 점이 나오던. 근데 이 총정리를 못 풀어도, 못 풀면 답을 다 써야 돼요. 여기까지 딱 끝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과목별로 몇 과목이에요? 10과목? 그러면 이거 두 과목씩 해야 되는데, 물어봐요, 불러봐요. 국, 또, 국수, 국수, 영, 또, 사, 과, 하는 한, 또, 기가, 사회, 영어, 기가, 또, 구경수, 사과, 음미, 도화체, 한, 도덕, 도덕, 또, 음악미술, 체육, 아니, 국사, 사회, 과학, 구경수, 사과, 기가, 도덕, 한문, 컴퓨터, 10개라며. 8개예요? 아, 이렇게? 아, 그럼 이거 도덕을 이쪽으로 움직여서 생각?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번을 다 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을 또 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요? 아, 이제 수학은 어느 정도 됐다. 아? 그러면 이렇게 한 과목. 하루. 이렇게 하루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루. 이렇게 하루.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제가 이렇게만 하루 해서 또 다, 전체를 다 했죠. 토요일, 일요일 날. 또, 여기서 이거 한꺼번에 다 할 때 있죠.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할 때 있죠. 네. 요거는 이때 하는 거지, 이때. 1일, 2일 분. 요거는 3, 4일 거 하는 거고. 맞아요? 네. 1, 2일 거는 여기 하는 거, 여기. 그러면 30일에는 요거 1일 걸 또 하면 되니까. 됐어요? 네. 그럼 여기는 내가 약한 거, 여기 주가. 이렇게 해봤죠, 이렇게. 다시. 내가 약한 거 먹고 하루에 한 과목씩 해도 돼요. 다섯 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과목.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건 교과서 했고, 이거 자습서 했고, 이거 총정리 했죠? 네. 총정리 평가 문제지. 한 권, 여기를 여기서 하면 애들은 교과서하고 자습서 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총정리 한 권 했잖아. 네. 그럼 또 총정리 한 권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뭐 하는 거냐?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지 총정리에 이 틀린 것들을 다 밑줄 치고 다 찾아서. 네. 그러니까 이걸 빨리 풀어야지. 이걸 풀 여기서는 어떠냐? 여기서는 총정리 여기서부터까지 풀으라 그랬죠 제가. 네. 풀은 거 틀린 거 그 과목 해주면 그 과목 풀고 그 과목 해주면 또 그거 풀고 그 과목 해주면 또 그거 풀고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해되세요? 네. 수학은 많으니까 틈틈이 조금씩 풀고 조금씩 되세요? 네. 아, 그러면 일요일까지 하면 두 권이 다 정리가 되겠죠? 네. 그렇게 두 권이 다 정리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요? 교과서 자습서 또 보면서 어? 요 과목 다 하는 거예요. 자습 요 평가 요 총정리도 보고 교과서도 보고 네. 학교 프린트도 보고 노트도 보고 이게 다 보는 거예요. 그럼 진도가 어느 정도 끝났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여기에 총정리를 할 수 있지. 이게 세 과목씩. 네. 한 세 과목, 네 과목, 네 과목, 세 과목 해서.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천천히 풀면 여기서 두 과목을 나가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여기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간을 많이 줘야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시간을 많이 하고, 여기는 또 정상 컨디션 툴을 하고 또 한 10시에 가고. 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좀 확 땡겨서 해야, 봐봐. 교과서를 한번 봤죠? 자습서 한번 봤죠? 총정리 세 번 봤죠? 총정리 네 번 봤죠? 요거 자습서 교과서 프린트 해가지고 총정리해서 다섯 번 봤죠? 그 다음에 내가 요점 정리 뭐 하면서 설명 들으면서 저랑도 봤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으면, 이거 문제 더 뽑아줄게 해서 문제 뽑은 것도 풀겠죠? 그죠? 여섯 번이죠? 그러면 여기에 하면 일곱 번이죠? 여기 여덟 번이죠? 맞아요? 네. 맞아? 여기 쭉 하면 아홉 번이죠? 그러면 이 전날 하면 열 번이죠? 그럼 열 번 했잖아, 시험 공부.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요 6일날 미안하지만, 놀 땐 놀더라도, 쉬는 때도 없이 총정리 풀어주고, 이때도, 이때 풀고 채점만 해. 네. 채점만 해. 틀린 거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면, 공부하고 시험 보면 되니까. 네. 이해되세요? 왜? 공부하고 시험 봐도 여기는 처음이라 힘들지만 이거 속도가 빨라지잖아. 네.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 그죠? 네. 고등학교에 가면 농담이 아니라 이 총정리 한 권이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 그 일곱 과목이면 총정리 곱하기 7이에요. 이렇게 하면 3등급 받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걸 10번을 보고 시험을 봐보자. 이거 내가 주장하는 거는. 네. 어? 그러면 니네는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가 좋든 나쁘든 10번을 보면 어릴 때는 기억력이 그래도 좋은 편이야 노인에 비해서 10번을 보잖아요? 생각나 이게 내용은 모르는데 답이 이거였어 이렇게 된다고 근데 맨날 설명을 해주잖아 이게 틀린 거 이렇게 가져오면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언제까지는 주르륵 월요일 되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총정리를 한번 다 풀게 그래서 얼마큼 이렇게 쪽으로 나눠서 얼마큼씩 풀어야 되나 이렇게 몇 등급 하나 둘 셋 여기 이틀 잡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덩어리 구등분을 해가지고 9분의 1씩 팍팍팍 나가야겠죠 근데 어떨 때 하루 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 8등분이나 7등분을 해가지고 8분의 1이나 7분의 1은 풀어나가야겠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천천히 봐도 틀리고 빨리 봐도 틀려 이 사람들아 파바바박 보고 틀린 거를 집중으로 공부해야 성적이 올라가지
공부할 준비를 하라고. 이거 안 해도 안 아깝다는 거지. 다음에 요거 한 건 더 있으면 이때 정확하게 또 측정해봐도 되니까 속도를 연습해야 돼. 속도. 속도를 빠르게. 그래야 뭐가 생겨? 집중력이 생겨. 자, 실수? 그래, 실수한 거 왜 실수했나 써놓으면 실수 안 하는 법 전부 다 수업해줄게. 오케이? 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면 앉아서 내가 특별히 이렇게 이거 해줄게 갖고 와. 하기 전에는 앉아서 뭐부터 한다고 이 기간은? 총정리 다 풀고 이날 나는 이게 이때부터 늦게까지 하니까 네. 쉬지만 니네는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될게. 네. 그치? 이거 하루, 이틀, 3일이잖아. 네. 3일 숙제예요. 총정리 다 풀으면 총정리 값 주겠습니다. 제가. 오, 좋죠? 아니에요? 총정리. 이거 다 풀고 채점 다 해오면 총정리 값 드리고 다 풀고 채점 안 해왔으면 총정리 값 안 드리고. 정화쌤입니다.